지난 6,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이영만리 독일에 건너가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간호사들이 40여 년 만에 고향인 진주와 모교를 찾았습니다. 손녀 같은 동문 후배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 70대 할머니들이 설레임을 갖고 교정을 찾았습니다. 60년대 지금의 경상대 간호학과의 전신인 진주 간호고등기술학교를 다녔던 경남 출신 파독 간호사들이 40년 만에 모교를 찾았습니다. 독일로 가셨는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영만리 타향에서 수없이 삼켰을 눈물들. 외롭고 힘겨웠던 그 시절이 이젠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긍심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웃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말 못하는 게 단점인데 하나의 무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수십 년 만에 몰라보게 발전한 고향의 모습엔 감회가 남다릅니다. 진주시를 비롯해서 모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달되고 발전된 걸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학생들은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환자 곁에 다가가서 더 진실된 마음으로 간호를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이들의 특별한 귀향은 먼 타국에서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오랜 바람의 가슴 설레이는 결실이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